그런데 정보 이론, 경제 이론에서 좀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뭐냐면 거래의 양 당사자가 있는데 한쪽에는 정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정보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즉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는 상황이 정보 경제 이론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특성, 상대방의 특성을 모르는 경우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몇분 면접을 해보고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저 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정말로 좋은 차를 팔려고 하는지 아니면 겉만 멀쩡한 차를 팔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특성을 모르는 거야. 혹은 상대방의 유형을 모르는 거야. 내가 보험회사의 입장인데 어떤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사고를 별로 내지 않는 사람인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것이 한 가지 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상대방의 행동을 잘 모르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경영자가 자기 밑에서 이런 사람을 고용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를 때, 혹은 내가 가수인데 내가 매니저를 고용해서 그 계약 관련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매니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지 여부를 모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첫 번째, 상대방의 특성을 모르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논의해 보기로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개살구 시장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시장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개살구 시장에서는 역선택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릇을 사러 갔는데 그릇을 팔려고 김 씨와 최씨두 사람이 내 그릇 사세요라고 하는데 그 그릇을 겉으로 보기만으로는 좋은 그릇인지 나쁜 그릇인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만약에 좋은 그릇이라면 최대한 3,000원까지 낼 용의가 있는데 나쁜 그릇이라면 2,000원밖에 낼 용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 씨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릇에 대해서 최소한 2,700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 씨는 약간 나쁜 그릇을 만들어서 자기 그릇은 1,600원만 주면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소비자가 그 그릇을 보고 이 그릇은 좋은 그릇이다, 나쁜 그릇이다를 판별할 수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죠. 좋은 그릇은 2,7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가격에서 팔릴 것이고, 나쁜 그릇은 1,6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가격에서 팔릴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겉보기만으로는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비자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그릇을 사려고 할때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이 대충 반반씩 섞여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그릇을 만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나쁜 그릇을 만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난 그릇을 사러 가가지고 그럼 얼마를 내겠다고 얘기하겠어요? 3,000원 내겠다고 얘기하겠어요? 2,000원 내겠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둘다안 된다고. 나로서 최선의 방법은 그 3,000원과 2,000원의 확률 2분의 1을 곱해서 소위 기대치라는 걸 만들어요. 평균적인 그 가치죠. 그래서 나 2,500원 내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2,500원 내겠다 그러고 좋은 그릇을 사게 되면 나는 신나는 것이고, 2,500원 내겠다 그러고서 나쁜 그릇을 사게 되면 나는 망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좋은 그릇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최소한 2,700원은 받아야 되는데 2,500원을 주겠다니까 아, 나안 팔겠어요. 그 가격에 난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러고서는 물건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그릇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표정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 사실 너무 좋은 그릇인데. 2,500원 팔기는 아까운데, 2,500원에. 아, 근데 뭐, 원하시니까 드려야죠. 그래서 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좋은 그릇들은 자취를 감추게 돼요.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팔리지를 않으니까. 반면에 사러 가보면 전부 나쁜 그릇만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격에 갖는 시장을 가르쳐서 우리는 개살구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겉보기만 번지름한데 속은 내용이 없는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이 개살구 시장이라는 말의 그 원래 그 용어는 마켓 포 레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부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레몬 시장 이론이라고 번역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나는 그 생각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레몬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뭘 생각해요? 그 씹으면 엄청나게 신 과일을 생각하지. 레몬이라는 것에서 겉만 멀쩡하고 속은 나쁜 상품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영어 사전을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면 그 뜻이 있는 나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레몬이라는 것은 레몬이라는 과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겉만 좋고 속은 나쁜 상품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레몬 시장의 이론이라면 그 신 레몬이 거래된 시장에서 왜 그렇지? 수박 시장하고 어떻게 다르지? 참외 시장하고는 어떻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살구 시장의 이론이라고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아직도 레몬 시장 이론이라는 그 국적 불명의 그 이름으로 그 이 이론이 소개된다는 사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릇을 사러 갈 때 가능하면 좋은 그릇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유독 나쁜 그릇을 만들어 파는 사람만 만나게 돼요. 그죠? 이 개사구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부르죠. Adverse selec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만 유독 만나게 되는 현상. 사실 이 역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애인을 공개적으로 한번 구한다고 광고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포샵을 열심히 해가지고 포샵시하게 해가지고 올리고 여러분들 스펙을 최대한대로 미화해가지고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 이성이 신청해 올 때 누가 올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해 올지 아니면 대충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충실한 스펙을 가진 이성은 아 그런데 왜 응모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 막장이다 이런 사람은 아 이거 믿을 거 없다라고 해서 응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역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역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그 역선택이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 특히 중고차 시장이죠. 중고차는 겉이 번지름할수록 의심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돌을 했고 그거를 그 바디워크로 완전히 그 마스크 한 다음에 파는 거니까. 속까지는 모르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역선택이 많이 발생하는 시장이 보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유형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적게 유발하는 유형인데 보험이라는 상품의 성격상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입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혹은 건강보험 같으면 건강이 나쁜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입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망보험, 생명보험 상품이 하나 도입됐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에 2천만 원씩만 내면 어떤 이유로 죽어도 3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 여러분 같은 거 들겠어요? 여러분처럼 오래 살게 분명한 사람이 들겠냐고.
1년에 2천만 원씩 20년, 30년 부어봐요. 그러나 곧 죽을 거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들죠. 그것이 바로 역선택이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 역선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보험회사가 이 건강보험이나 혹은 생명보험 가입자들에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역선택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